안녕하세요, 종이조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구독자 40명 기념 샌즈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준비물은 A4용지 한 장, 연필,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그 색연필, 파란 색깔 준비해 주세요. 먼저, 잘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적어주시고, 아이고, 어쩌고라니. 일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적고, 자, 적어주시고, 또 사각형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러면 거의 절반 끝입니다. 그 다음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 접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남겨주세요. 몇 센티미터 남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조금 틈이 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접고. 이걸 이렇게. 합치시키면, 합치시키고, 이걸, 이렇게 안에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갔다네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럼 이런 모양을 해보십니다. 자, 이제 가위랑 풀을 안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물만 챙기자니 제가 완전 초보자이네요. 죄송합니다. 가져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위로,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됐다. 이걸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벌써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풀로 붙이면 돼요. 제가 이건 창작한 거예요. 실수로 찢어버렸다. 괜찮아요. 진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만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여기. 재료만 됐죠? 얘에 비하면 좀큰 사이즈네? 뭐라? 어떻게 큰 사이즈가 나왔지? 지금 큰 사이즈가 나왔네요. 어떻게 했는데. 자, 일단. 우와, 크기 차이 봐봐. 자, 그냥 연필. 연필 가지고 오시고. 아, 이거, 오늘 제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테두리, 요거, 이빨에 맞나? 맞겠죠. 이걸 그려주세요. 이거 좀 볼록볼록해서 잘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삐뚤지 않게 잘해주세요. 아이고. 반대쪽도. 됐다. 자, 이제 대충 모양 나왔죠? 아이고. 근데, 아니다. 됐다.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맹다. 됐다. 일단, 이렇게, 아이고, 이쪽도 그냥 해줄게요. 됐다. 어쨌든, 일단, 이건 모양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멍까지 뽕 뚫려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눈. 눈만 만들어주면 돼요. 눈 됐다.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진짜 끝이 다 가네요. 이제 이걸 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전 지금 하얀색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만든 거라서 하얀색이 없어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됐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 만들었죠? 멋집니다. 자, 잘 만들어지고 잘 만들으시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우와, 크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얘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엄마? 아들? 뜻밖의 감동적인 재회. 엄마. 나조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미안한데 널 먹어줘야겠어. 자, 이걸 이제 샌즈가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빔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패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씹어 삼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야? 자,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겠다. 내 머리. 바이바이.